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814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녹화하는 겁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풀어갔고요. 할수 없이 다시 녹화를 합니다. 다시 고쳐놓고요. 3935번 상용대학교 문제죠. Getting consumers, get 목적어 설득하는 것, 소비자를 to change 브랜드를 바꾸려고 설득하는 것은 involve ing죠? 몸을 굴러들이게 하는 거죠. Developing, packing the packing, that does stimulate, 자극하는 거죠. Systematic processing, 체계화된 공정을 자극하는 거. And thus encourages, 여기서는 다스 원형으로 묶였지만 여기서는 안 묶었습니다. encourage consumers, encourage 목적어 to 부정사죠. 소비자들로 하여금 안 보이고 있군요. 소비자들로 하여금 to challenge their usual choice of product. 상품의 보통의 선택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격려하게 한다는 거죠. 답은 B번이죠. 아무튼 developing으로. 어쨌거나 involv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외워두셔도 되죠. 쭉 내려가죠. 3834번 옛날 문제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은 겁니다. People would 38 3834 3834 이게 뭐예요? 아 38이니까 더 이전 문제네요. People with depression,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종종 withdraw from 세상에서 벗어난다. Behavioral therapy, seek to bring them back in, 돌아오게 한다. Treatment involves 다음에 involves 치료는 involve 관련된다. Help people identify activities,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에 대해서 확인을 할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다 이런 거죠. B번은 당연히 involve ing다. 위에 똑같은 문제를 여기 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넘어갑니다. 3936번 숙명대학교 문제네요. The word cause라는 단어는 종종 사용된다. In depth는 필요한 조건의 의미에서 when the problem at hand 뭐 현재의 문제가 eliminate some undesirable 현상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제거하는 것. To eliminate 제거하기 위해서 one needs to find some condition 조건 necessary to its 존재에 대해서 then eliminate 그 존재를 없애는 것. That's a politician seek to 보이죠. seek ing가 아니고 seek to discover what kind of germs 있었고 무슨 종류의 병균이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추구하는 거죠. Seek to be 돼야 되겠죠. In order to cure, 치료하는 거죠. By prescribing. Prescribing, 그렇게도 발음해도 되지만, 그냥 prescribing, 이렇게도 발음됩니다. 약을 조제하면서 처방함으로써. Destroy these germs. 병균을 죽이는 거. The germs are said to be the cause. 병의 원인이라고 한다. 그 조건, 그거에 대한 필요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왜냐면 그것들이 없을 때그 병은 개나라고 일어나지 않다. 이런 거죠. try, ing는 한번 해보다고 try to 부인 뭐뭐하려고 애쓰다죠. seek도 뭐뭐하고 애쓰다 노력하다의 뜻으로 try to 부인과 마찬가지로 seek to 부인을 씁니다. 그 다음에 3937번 제가 이거 틀리게 해석했습니다. 답을 잘못 골랐어요. 뭐 인정을 하는 게 별로 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내가 제가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이렇게 틀릴 수 있는 겁니다.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denouncing. 틀린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요. 그냥 denounce는 그냥 비판하다도 되고 뭐뭐를 뭐뭐라고 비판하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술의 진전을 뭐뭐로써 denounce A as B면 B가 답이겠죠. Fundamental risk to exist 인간 문명 인간의 문명의 존재에 대해 근본적인 위험이 된다고. 그래서 기술의 발전. 근데 저는 그냥 이거를 좀 위드금으로 생각했어요. 위험이 문제가 되는 이렇게 발전의 문제가 되는 그러한 진전을 비난한다고 잘못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denounce as로 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 한 분이 확인을 해보라고 그래서 저쪽 보니까요. 확인이 됩니다. denounce asb로 보면 s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냥 제가 실수한 거예요. 혹시 위드금은 근데 s도 쓰고 for도 쓰니까 뭐 원래 비난하다 뭐 그러니까
어큐즈 오브도 있고 뭐 브레임 같은 경우 포도 있고 뭐 그거 쓰는 거하고 관련돼 있는 걸로 전치사를 넣은 걸 보니까 출제자가 위드 구문의 의도를 갖고 낸건 아니고 B번 문형의 의도를 갖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제가 별 생각 없이 위드 구문으로 써놨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도 틀렸습니다. 아, 비극적입니다. 그렇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틀린 건 틀린 거지. 예, 인정하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확인 살려줘서.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녹화도 다시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3938번, 누르브루웨일. 뭐, 고래인데, which is the most massive, 거대한 동물, has ever lived on 지구상에 살았던, can grow more than 100 feet, 길이니까 feet죠. 그리고 왜 as much as 130 tons죠. 130톤이라는 건 하나의 개체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로서 양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as much as가 돼야 되겠죠? 뭐, 다른 거 설명 안 하고, 자라서 뭐뭐가 되다. 그러니까, 이 형식으로 롱을, 뭐뭐롱이 맞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